안녕하세요, 소코입니다. 오늘은 기타 줄 한 줄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기타 줄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고 했죠. 내가 갈고 싶을 때, 내가 교체하고 싶을 때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그 교체 시기나 기준은 다르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. 이 역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타 줄을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, 일주일, 이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기타 줄이 한 줄이 끊어졌다. 그때는 그 줄만 교체하는 걸 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. 전체를 다 교체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점이 있기 때문이죠. 하지만 기타 줄을 교체한 지 최소 한 달 이상은 되었다.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. 이제 기타 줄은 계속 쓰다 보면 이제 먼지나 아니면 사람의 손에 있는 땀이나 그런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줄의 소리가 먹먹해지고 변색이 진행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이상 쓴 경우에는 이미 소리도 많이 변색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딱 눈으로 보기에도 외관적으로 좀 변색이 된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 상태에서 한 줄만 세 줄을 걸게 되면 소리의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정도 기간이 되었다면 전체적으로 기타줄을 교체하는 것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기타줄은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고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. 그렇지만 이제 이 기타줄들이 보통 세트로 팔지 낯선으로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엘릭서만 1번하고 3번이 낯선으로 파는 경우는 봤어도 뭐 마틴 기타줄 혹은 다다리오 기타줄이 낯선으로 파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어요. 혹은 뭐 다른 데에서 팔았다면 아마 세트에서 나눠서 팔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같은 줄에 낯선을 찾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줄 끊어졌으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